놋과 철은 어느 정도 연단 고난도 참고 살아. 자식이 안 돼도 자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안 되니까 놋과 철이 불 속에 들어간다고 녹아요. 엄청나게 뜨겁게 했는데 뜨거워도 분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. 29절에. 그럼 은이 툭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그 제약 아스다로다고 바알세의 속성에 그 깊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못 굳는 거예요. 긍정적인 거는 이 우상이 긍정적인 편안함하고 행복이지만 부정적인 거는 초조함이고 근심이에요. 진리를 알면 가면서도 걱정을 까네요.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하죠? 아닌 건 줄 알면서 막 하다가 이거 큰일 나지 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.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오래 갖고 다니지 마. 오래 갖고 다니면 될 게 안 돼요. 이번 주 좋은 영감 하자. 그냥 다 놓고 다녀야 돼. 예수님만 가지고 다녀야 돼. 응? 내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내 기도를 들어요. 기도가 진짜로 자신의 죄를 도려내는 거 가르쳐주면 그것만 딱 되려면 참 평안해요. 근데 그것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려고를 안 해.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같이 쑤셔 넣어가지고 저쪽 지방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. 암 걸려도 죽어도 천국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옥행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예배를 등한시해갖고 안 들이다 보면 금방 점령을 해버려요. 마귀가 뭘로?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. 그럼 그 사람은 다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야? 그건 아니잖아요.